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정식당 투 유. 예, 오늘은 농민주일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극단의 위험한 상황이 자주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농업에 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주거든요. 네, 사람 몸도 네. 온도가 조금은 올라가도 네. 굉장히 이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지구도 사람 몸과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네. 우리 교황님께서도 네. 우리 모두의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하셨죠. 맞습니다. 지구가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예,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농업을 짓는 우리 농민들과 생태 환경을 지키는 일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모든 분들 응원하면서 이 시간 시작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들만의 감정 맛집 열려라 감정식당 투 유. 예, 저는 은피 셰프 김용훈 수녀고요. 저는 달빛 셰프 이서원 소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PBC 라디오 고품격 감정 맛집 감정식당 투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의 감정요리 슬픔입니다. 슬픔. 아, 글자가 슬프네요. 네. 글자가 슬프네요. 슬픔. 아하, 슬픔. 참 이거 정말 일상에서 슬픔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슬픔을 느끼는가 공통점을 찾다 보면 네. 슬픔은 과연 무엇인가 그 정의,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실체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수녀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네. 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요. 슬픔이 없는 세상도 많이 기도하실 텐데요. 네. 슬픔이 뭘까요? 제가 그 이 슬픔에 대한 것을 제 책에 영성이 여성에게 말하다도 영성이 여성에게 말하다. 네, 그런 책 얘기하실 때는 천천히 제목을 거기에 이제 네. 슬픔과 이별과 죽음에 대한 제가 글을 쓴 것이 이별과 있어요. 죽음. 네. 네. 근데 슬픔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네. 저는 고통의 친구이면서 또 동시에 기쁨의 친구이기도 하다. 아, 철학적이신데요. 네. 고통의 친구이자 기쁨의 네. 친구다. 네.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다시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네. 일단 우리가 슬프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고통과 그 형제라고 한 분노와 우울과 같이 네. 함께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상실감에 대한 슬픔. 음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어져도 슬프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슬프고요. 네. 그리고 내가 가치와 신념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음흠. 사람을 만날 때도 슬프고요. 네. 아주 그냥 그 슬픔이라는 거는 우리 그냥 삶의 기저 집안에 그냥 딱 있는데 네. 사실은 그런 슬픔의 하나의 또 정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 슬픔을 잘 슬픔의 그 통로를 잘 통하면 반드시 기쁨을 만난다. 맞습니다. 저도 예. 상담하면서 예.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질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 예. 눈물은 하느님이 주신 자연치유제다. 네. 정화제요. 정화제라는 네. 느낌. 그래서 슬픔이 네. 참 고귀한 감정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수녀님 책 중에 네. 슬픔, 이별,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별과 죽음은 슬픔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슬픔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네. 복구될 수 없는 상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굉장히 무엇인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다시는 살아오실 수 없잖아요. 물건도 잃어버렸는데 이 정이던 이 물건은 다시는 찾을 수가 없다. 복구될 수 없는 상실이 있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그런데 싶네요. 그런데 그 슬픔을 잘 정화시키면 그 내면에는 또 다른 생명이 움푼다. 네, 비 온 뒤에 땅이 네. 굳는 것처럼 말이죠. 네. 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첫 번째 사연 함께해요.
공복 혈당이 200 가까이 올라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100 근처가 정상이라는데 깜놀해서 바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당 내리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는데 문제는 지금껏 좋아하던 그 많은 음식들을 못 먹게 된 겁니다. 식당에 가면 마음껏 먹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얄미운지요. 집밥도 온통 풀밭, 푸르른 풀과 된장찌개로만 밥을 먹으려니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싶고요. 지글지글 맛있는 양념갈비, 바삭바삭 갓 튀긴 고구마 튀김, 생크림에 시럽 듬뿍, 달달한 커피. 아, 그리고 아이스크림. 자꾸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눈앞에서 어른어른. 아침마다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남편의 눈빛도 부담스럽네요. 매번 당 체크를 해야 하는 제가 싫고요. 먹는 게 나, 그 중에서도 달달한 걸 먹는 게 행복인데 사는 낙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슬퍼요. 예, 첫 번째 감정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유, 당 체크 저도 해봤죠. 아, 그래요. 네. 전 그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몰라도 되는 분이니까. 네, 그래요. 네. 푸른풀밭에서 하도 좋아했어. 그렇죠. 네. 몸에 뭔가 이상이 오고 네. 이게 당뇨를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생활 습관병. 그래서 몸이라는 게 네. 우리 먹었던 것. 활동했던 것들이 모아진다고 몸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슬퍼하는 것들 보니까 네. 당뇨 과식에서 양념 갈비, 네. 고구마 튀김, 네. 생크림 듬뿍 넣은 커피, 그리고 아이스크림. 아 이것만 먹으면 없던 사람도 당이 생기겠죠.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자가 소가 되려니까 힘든 거예요. 아, 육식 동물인 사자가 초식 동물인 소가 되려니까 얼마나 그 육식에 대한 상실 복구될 수 없을 것 같은 육식에 대한 상실 아마 당이 깨끗이 수치가 떨어지면 다시 육식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실 건데 그렇죠. 어쩌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쪽 네.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맞습니다. 이분한테 네.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네.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맛의 세계에서 건강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된다. 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입의 세계에서 몸의 세계로 가야 된다. 입이 좋아하는 거는 몸한테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몸이 좋아하는 건 또 입이 별로 안 좋아요. 건강식은 맛이 없거든요. 근데 맛있는 건 또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입을 위해서 충실히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살 때가 됐다고 하느님이 메신저를 당으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네.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젊을 때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 입이 원하는 거,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걸 먹지만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제 내 몸 안에 있는 좋은 균을 살려야 네. 된다. 아하. 그러니까 균에게 네. 영양분을 준다라고 생각하라. 야. 그러니까 균을 내가 생명을 네. 살리는 거예요. 네네네. 내 안에 또 다른 생명들을 키우는 거예요. 아하. 나만 양육하는 게 아니라 네. 내 안에 있는 좋은 균, 대장, 네. 특히 대장에 있는 균들. 네.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야채라든가 이런 싱싱한 과일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많이 먹어야 된다. 균은 잘 모르지만 갑자기 네. 광고에서 자주 봤던 헬리코박터균 뭐 이런 네. 게 생각이 네.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 수현님 말씀을 예. 듣다 보면 이런 예. 상상이 되는데요. 예. 태어날 때부터 좋은 균만 있는 사람도 없고 네. 나쁜 균만 있는 사람도 그렇죠. 없고 약한 좋은 균과 네. 약한 나쁜 균이 있는데 네. 어떤 균한테 먹이를 더 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나쁜 균이 당을 네. 가져오기도 하고 좋은 네. 균이 건강을 가져오기도 맞습니다. 하니까 네. 나이가 들면 네. 좋은 균한테 더 좋은 것을 네. 예, 물을 주듯이 말이죠. 네. 왜냐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젊을 때는 이제 네. 그 면역이 있으니까 네. 네. 이 내가 좋아하는 거 막 먹고 그래서 나쁜 균이 막 신나게 살아나도 네. 내가 면역력이 있으니까 좋은 균이 더 힘이 세요. 며칠을 안 자도. 네. 좋은 균이 더 네. 힘이 세니까. 그래서 암세포도 젊었을 때도 네. 주로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이 확 살아나갖고 네. 좋은 균을 먹어버리잖아요. 네. 그랬듯이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내가 의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게요. 저는 이것을 당뇨를 당을 네. 당의 지령이라 해서 당 지령이라고 부르고요. 당의 이런 지령이 내려왔다. 이제부터
맛의 세계에서 건강의 세계로 들어가다 거기에 또 다른 기쁨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당의 메시지가 그렇죠.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네. 진짜 신기하게 아, 우리에게 신호를 줘요, 항상. 맞아요. 불편함을 네. 통해서 신호를 주는데 아, 그 불편한 사인은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아프다라는 호소거든요. 그렇죠. 나 좀 살려줘 하라는 네네. 호소거든요. 몸이. 예, 몸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네네. 들어서 운전을 하시잖아요. 네. 그냥 그 평평한 그 도로를 쫙 갈 때 네.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특히 호주나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길이 굉장히 많아요. 네. 가도 가도 끝도 없는 길. 2시간, 3시간 가도 그냥 직선 그런 데서 도로. 사고가 많이 나요. 네. 커브도 없고 음흠. 사실은 장애물이 있고 커브가 있고 이런 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네. 도로에는 일부러 네. 평평하게 갈 수 있는데 커브를 네. 만들고 네. 굴곡을 만들어서 맞아요. 좀 긴장하고 맞아요. 잠에서 깨시오 맞아요. 하는 것 네. 같아서 네.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은 어떻게 네. 보면 축복의 메신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나이기 때문에 당이 생겼으니까 내가 아닌 게 되면 당도 치유될 수 있다. 저는 한 가지 팁만 드리면 네. 제 당 관리 네. 가장 좋아진 것은 네. 산에 오르는 것이었어요. 아. 산에 오르면 네. 정말 대부분의 제 주변의 분들은 기적처럼 산에 오르는 불규칙적인 그 이 허벅지의 근육을 높이는 것이 당 수치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아. 저도요 당 수치가 정말 170 이상이 됐었는데 네. 지금 120대로 떨어진 게 네. 산을 좀 여러 번 오르고 나서였거든요. 좋네요. 꼭 높은 산 말고 네. 네. 집 가까운 동산도 좋을 것 같아서 네.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가 맑은 되겠죠. 맑은 공기도 오고요. 네. 네.